12월 17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의정부시 유비사랑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이 1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나바다 행사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매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 저는 저희 이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좋을 것 같아서 후원을 하고 있었었어요. 절약과 환경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아나바다 행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의 교육 과정의 하나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 사회의 주요 행사로 성장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바다가 기억이 참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 매년이 되겠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럼 저희도 끝까지 항상 참여할 수 있고 혼자 기부하는 것보다 또 이런 행사에 같이 하면 저희가 좀 더 뜻깊게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취소될 뻔했던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총 수익 150만 4,858원을 기부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을 다양하게 후원하고 있는 20여 곳 가게에 좋은 나눔 가게라는 현판을 제작, 부착하여 나누는 기쁨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가게 점주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을 우리 제가 장애인분들 집에 전달해 줌으로써 제가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만 어려운 삶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좋은 나눔 가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는 모든 가게에서는 좋은 나눔 가게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와 나눔에 대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은 나눔 가게는 업주들의 정기적인 후원과 협력으로 관내 재가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좋아요. 좀 여러 점주님들, 다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광양시가 지난 8일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양 아이키움센터 세 곳을 추가로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이키움센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개소한 아이키움센터 가운데 두 곳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설치비를 지원받았고 한 곳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았으며 현재 광양 아이키움센터는 모두 7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0일 오후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국제 마그네슘 상용화 연구센터 설립 준비단 발대식을 갖고 독일 폭스바겐과 중국 마그네슘 연구기관인 충칭대 그리고 국내 14개 기업과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설립 준비단은 연구센터에 국내 연구기관인 재료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연구 인력을 파견해 마그네슘 상용화 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13개 국내 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게 됩니다. 순천시는 해룡 산단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 부품의 세계적 기술 역량을 결집하고 마그네슘 소재 부품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외편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